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졌지요. 기업들도 이런 변화를 고려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. 김보미 기자가 모아봤습니다. 퇴근 후 저녁 시간, 수민이네 가족이 파릇파릇 새싹이 돋은 기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. 만질 거 어때? 신기하지 않니? 뭔가 매끈매끈해. 실내 생활이 답답해서 식물은 기르고 싶은데 물과 햇빛 등 챙길 게 많은 건 부담스러워서 자동 재배기를 들여놓은 겁니다. 바깥에 저기 토마토나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게 자꾸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흙도 많이 흘리고 물도 흘리고 집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키울 수 있는 걸 좀 찾았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이른바 집콕족이 늘자 소비자 요구를 분석해 신제품을 내놓은 겁니다. 지저분함, 더러움, 자꾸 식물을 죽이는 이러한 관점을 저희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 시장이 넓혀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집에서 밥을 해먹는 사람들이 늘자 밥, 반찬, 국 등 동시에 네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조리기구가 나왔습니다. 앉아서는 물론이고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스마트폰과 바로 연동되는 스마트 TV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검색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어떤 개별적인 요구에 맞춤형으로 상품을 공급을 하면 지속적인 이 판매 증가를 꾀할 수 있다. 코로나19가 바꾼 생활 양식 때문에 가전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SBS 김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